용접 독학.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테인리스 12인치 완전한 스풀로 만드는 밸브 용접을 준비했습니다. RT는 100%. 먼저 철판 피스테크로 제작해놓은 파이프와 밸브를 붙이려 합니다. 중요한 건 후렌즈홀과 밸브 방향. 조금이라도 방향이 틀어지면 핏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씩 확인하며 진행 중입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필드 용접을 한 포인트라도 줄이는 게 용접사에겐 이득이죠. 현장은 늘 바람이 불고 필드 자세도 안 좋기 때문에 품질상 샵에서 조금이라도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테크 완료된 스프를 롤러 위에 얹었습니다. 용접을 편하게 하기 위해 반씩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밸브가 무거워서 돌리기 힘들지만 손가락 하나로 까딱해서 요렇게 돌리면 돌아갑니다. 옥의 티를 찾아라. 갭은 2에서 3mm. 배관 수평에 맞춰 테크를 쳤기 때문에 갭 차이가 다소 날수 있습니다. 밸브와 파이프의 내부 단차는 2mm 정도 차이 납니다. 단차를 아무리 잘라넣어도 용접하면서 한쪽으로 단차가 더욱 쏠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단차 용접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첫째로 용접적 방법, 둘째로 도구적 방법. 가장 좋은 건 영상 중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Let's go! Come on! Zip zip!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얼라인을 잡아보겠습니다. 열처리가 잘된 신호를 꺼낸다. 그리고 파이프 사이에 넣고 제낀다. 있는 힘껏 제낀다. 너무 제꼈다. 반대로. 끝! Nice piece of work!
드디어 끝인가?